아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라이딩 나왔는데. 2000년 첫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아주. 2002년? 2022년. 예, 욜로졸로 란빠입니다. 22년 첫 라이딩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한 것 같아서. 구독자 여러분께 올해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다가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오늘은 아빠랑 오랜만에 라이딩 하면서 몰바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몰바? 왜 또 사람들이 몰바입니까? 생각보다 본인 몰래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나도 몰바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 딸이 몰바를 탄 걸 경험한 산증인으로서 한번 토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몰바에 대해서. 아, 몰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와이프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지? 그치. 내가 아는 지인도 뭐 어떻게 하나 탈라라 했는데 뭐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그냥 그냥 있더라고, 사지도 못하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첫 번째 질문. 뭐야, 첫 번째 질문이? 바이크를 반대하셨었는데 타기 허락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진짜 뭐 절대 어떻게든 그 반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뭐 250cc대를 좀 큼지막한 오토바이 하나 가져와서 타겠다고 뭐 선을 보여주길래, 아이고 오토바이가 입사한 게 아주 멋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타보게 된 그 동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이 참. 막상 보니까 멋있어 보여서? 아주 멋있고 한번 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것이 그 내가 그 타진 안 탔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건데. 참 또 이렇게 되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그 마음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 아이 참. 근데 그 전에 오토바이 고백했던 거는 아빠 그 수건 벗고 있는 영상에서 고백했잖아. 근데 막상 아빠한테 고백하니까 아빠 반응이 뭐 놀라지도 않고 시큰둥했잖아. 뭐 화도 안 내고 타지 말라고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근데 타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았어? 그 말은 안 했지. 안 한 이유는? 어차피 뭐 오토바이는 가져와서 보여주고 뭐. 아 여러분 역시 일단은 지르고 본다. 야 그 전에 그런 거 있잖아. 결혼할 때 반대하면 저질에 쳐가지고 땅에 하나 나가져와서 그거 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비유한다고? 그거 같은 저거 같은데 맥락이. 아이 참. 근데 그 방법이 가장 극과 극으로 갈리긴 하는데 그 방법이 가장 그래도 허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 네, 그것은 내가 보기엔 괜찮은 방법 같아. 아, 뭐 네가 뭘 봐야 할 땐 2년을 타니 3년을 타는지 뭐 내가 알아? 절대 몰랐지. 나도 내 일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갑자기 와가지고 오토바이한테 바짝바짝 이쁨을 하나 딱 가져가지고 아빠 타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뭐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젠장. 지금 이런 상황처럼 야. 성수 오빠 있잖아. 여러분 저랑 친한 오빠가 있어요. 영상에도 막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알라인티 하던 오빠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아직도 몰바야? 아 지금은 바이크 안 타. 못하게서? 아니 팔고 차를 탔어. 그러니까 못하게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오빠도 몰래 바이크를 좀 탔었어. 그러다가 주차장에서 걸렸나? 하여튼 뭐 걸렸어 부모님한테. 근데 이미 샀잖아. 그러니까 이미 질렀으니 부모님이 막 엄청 반대할 수는 없으신 상황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 그 위험한 거 타지 말라고 타지 마라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아 조심히 살게요 이렇게 잘 얘기해서 잘 설득을 해서 탈 수 있게 됐어. 야, 난 그런 것도 없이 바로 패스한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좀 예외인 상황이긴 하지. 너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나도 몰랐다. 아유, 참.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1년 넘게 탔지만 그건 뭐 과소가 아니고, 뭐 남이 와서 뭐 어떻게 되기 전에는 이렇게 살살 타임도 즐기면은 뭐 문제 되겠냐? 안 그래?
바이크가 사실 사고 나면은 정말 위험한 거 맞고. 그럼 몸을 그냥 던지는 거기 때문에. 아. 위험한 게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나 최대한 안전하게 다 하고. 아. 걱정이 되고 말리는 이유도 다 이해가 가고. 그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미리 대처하는 그런 감이 중요한 것 같아. 만약에 그렇지. 옆에 차가 뭔가 끼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양보해주는 게 나아. 그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하든지. 그럼. 그리고 골목길 같은 데서는 미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속도를 잘 줄이고. 일단은 뭐 너 때문에 처음 벌써 바이크가 탄 지 1년이 넘었는데 일단 야 고맙다 야. 아, 나 또 거꾸로 된 거지 완전히 그지? 안 돼, 이제 고맙다 소리 해야 되니 이거? 어? 진짜 1년이 지났네. 1년 이게 타면서 진짜 바람의 맛도 제대로 느껴보고 또 우린 또 뭐 유튜브 해다 보니까 영상 남긴 거 이렇게 어쩌다 한번 보면은 괜히 그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이 뿌듯한 것 같고 또 한 해 하여튼 잘 지냈어. 아, 이게 앞으로도 우리는 하여튼 뭐 잘 지켜서 신호 속도 이런 거 잘 지켜서 이렇게만 저 타고 다니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알았지? 뭔 얘기인지? 아. 저희 어머님도 오토바이를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한창 오토바이에 관심이 생겨서 엄마 오토바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는데 오토바이 안 된다고 무작정 안 된다고 타지 말라고 엄청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난 솔직하게 얘기하고는 못하겠다 싶었고 나도 잠시 호기심이겠거니 넘기며 오토바이를 유튜브로만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 뒤에 다시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엄마 나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졌어 했더니 너 정말 왜 그러니 오토바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 차라리 차를 사줄게 그거 타고 다녀 오토바이는 진짜 싫어 안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 어머니는 작년이랑 지금도 생각이 변화 없으시구나 하면서 얼결에 차가 생겼습니다. 오 좋은데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고 이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오토바이를 미친듯이 타고 싶다라는 경지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 얘기를 꺼낸 지 어언 3년째 이번엔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오토바이가 너무 타고 싶어 작년 재작년부터 말해왔지만 이제 정말 타고 싶다고 했더니 그때도 이렇게 반대를 하셨고 이제 어머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유튜브로 이제 영상들을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할리 데이비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 께서 어머니께 네 아들도 성인이고 하고 싶어 하는 거 왜 자꾸 막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어머니를 설득을 해주셨대. 그래가지고 성공한가요? 이렇게 오토바이와 차를 두 개를 꽝꽝 두 마리를 다 잡은 꽝 먹고 알 먹고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무작정 오토바이를 타겠다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오토바이 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그렇지 좀 길게 라는 거고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 거네 뭐 해결도 할리 타시는 분 때문에 다른 분 부모님이 오토바이 자체를 엄청 싫어하시는데 본가로 무작정 바이크를 끌고 가서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설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나이에 이런 경험 못 해보면 언제 해볼 수 있겠냐고 나중에 나이 들고 늙어서 타면 무슨 재미로 탈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시끄럽다. 어쨌든 부모님께 절대 어기지 않을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위험하고 과도한 출력의 바이크는 안 탈 테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고 바이크도 자동차처럼 운전하면서 탈 테니 믿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은 기억이 있대. 그래도 그런 것 그런 분들은 쉽게 좀 된 거야. 강력 저 완강한 사람들은 힘들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지? 대부분의 댓글이 일단 사고 지르고 나서 용서를 구하라 이런 댓글이 많았어. 그게 제일 나은 생각 같잖아요. 자, 오늘은 아빠랑 몰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공감이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네, 질러라. 선조치 후보고. 너도 그렇게 먹힌 거 아니야. 딱 사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말이야. 뭘 어쩔 거는. 네, 여러분 이 방법은 100% 검증된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다더라 정도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안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라 후보 가세요. 바이바이 빠방.